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무브 규칙이 좀 달라졌어요. 그냥 옮길 때 코스트가 1, 상하, 좌우입니다. 그죠? 그리고 레프트 턴과 거기에 더해서 한 칸 옮길 때도 코스트가 1, 라이트 턴과 그리고 한 칸 옮길 때의 코스트도 1. 그러니까 이전에는 턴 비용이 1이고 무브 비용이 1이고 따로따로였지만은 지금은 합산해서 그냥 하나로 코스트 1로 할 경우 그때의 비용을 똑같이 A와 B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각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요? 한 칸, 1, 2. 이번에는 방향 전환해서 가더라도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턴인과 무브가 합쳐서 1이니까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코스트가 16이 됐죠. 조금 전에는 20이었습니다. B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규칙을 바꿨을 때 코스트가 이렇게 달라지죠.